2.3L 우유통으로 얼음 보관통 만들어 보세요. 우유통에 표시된 선 따라 잘라 끼우면 됩니다. 꺼내기 편하게 케이블 타이로 손잡이 만들었어요. 얼음도 은근 많이 들어가고 냉동실 공간 차지도 적어 좋아요. 우유통으로 만드는 얼음 보관통 강추입니다. 신선식품 배달시키면 딸려오는 아이스팩 재활용 방법입니다. 수건에 아이스팩을 돌돌 감아 사용해 보세요. 목 뒤쪽에 대고 있거나 베개에 놓고 누워보세요. 시원해요. 아이방 책상 위에 놓을 탁상용 선풍기입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에 구매했어요.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USB 선을 핸드폰 충전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전원 버튼은 누를 때마다 약풍, 중풍, 강풍으로 바뀝니다. 선풍기가 작아서 이동이 편리해요. 책상 아래에 놓고 사용하거나 식탁 위에 놓아도 좋더라고요. 시계도 보고 온도와 습도까지 체크할 수 있는 도구예요. 벽에 걸거나 주방에 세워둘 수도 있네요. AAA 건전지 두 개가 필요해요. 모드 버튼을 눌러 시간과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네요. 시간은 쉽게 설정했는데 알람 설정은 실패했어요. 설명서를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온 습도가 큰 글씨로 나오고 시계는 작게 표시되어요. 한여름에 우리 집 온도와 습도가 벌써부터 궁금해져요.